어제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하는데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라는 속보가 전해졌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막 흥분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민주당 탈당할 거야, 그만둘 거야, 실망했어,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러실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200석을 넘겨서 확실하게 딱 끝낼 수 있었으면 모르는데 이제 아슬아슬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보다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장이 있어야 뭔가 좀 우리들이 아쉬운 부분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일을 추미애 당선인이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왠지 좀 유해 보인달까? 뭐 이런 우원식 의원이 되니까 저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미심쩍은 마음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층이 명심 때문에 기계적으로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했다.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소환한 건 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통상적인 정치 어떤 상황에서는 추미애 당선인 아 대단히 돌출적인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너무 대립각을 세우는 거 아니야? 국회의장직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서 당적을 내려놓게 하는데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또 중립적인 자리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받겠죠. 그게 같은 자당의 당선인들이나 아니면 당원들한테도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당원과 민주당 지지층들이요. 왜? 이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 심리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비정상을 어떻게 보면 비정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준 게 추미애 장관이었다라는 저는 지적에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국회의장을 유력하게 부상하게 한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왜? 입법권을 번번이 무시했거든요. 헌법상 부여된 권리 맞습니다. 법률한 거부권이요. 그런데 필요 최소한으로만 해야죠. 진보 보수 정권 다 할 것 없이 아주 극소수로만 행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권 분립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더군다나 본인이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상 본인이 당사자 지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마찬가지일 거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인의 배우자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건 본인의 어떤 그 재량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많은 헌법학자들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입법권을 무너뜨리는데 그러면 이 국회 권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을 저는 추미애 당선인이 얻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 바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얼마나 갈등했어요. 추미애 전 장관이 인사했을 때 국회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막 얘기하면서 검찰청법에는 의견 들어서 하도록 돼 있다는 건 실질적 협의하라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싹 얼굴 그냥 안면 몰쇠해버리잖아요.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검찰총장이 동의 안 해도 그냥 법무부 장관이 인사 내면 되는 거야. 이번 지금 다 나온 얘기를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인사 내기 전에 뭐 서울 모처에서 만나가지고 인사 주니까 이원석 총장이 나중에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법무부에서 그냥 막 다 인사 뿌려버렸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출장 가가지고 뒤늦게 막 슬쩍 놀라가지고 들어오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돼놓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에는 똑같은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비판해놓고 이러고 나니까 결국은 추미애 의원이 다시 소환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는데 다만 이제 이게 아주 미묘한 지점이 뭐냐면 당원들의 생각, 그 뭔가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게 바람이 추미애로부터 이렇게 투사가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의원들이 볼 때는 추미애 의원 시절의 과거 모습들을 봤잖아요. 아, 당을 그러니까 전월적으로 나가는 건 참 좋은데 혹시 또 독단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아주 미묘한 차이로
우원식 의원한테 표가 쏠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요즘에 드는 생각은 저는 법약권 200석을 주장했던 보수 쪽 인사 중에 아마 제가 유일할 겁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 아 정말 윤석열 정권 저도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힘이 국회에 필요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민심을 존중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민주당의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추미애 의원을 통해서 좀 강대강으로 해보자 막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저는 뭐 강대강이 꼭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 국민의힘을요. 쓰나미가 덮치듯이 저는 국민의 민심으로 그냥 잡아먹어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열받으신 거를 저도 알고 저도 사실 열받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제 때리기는 저는 거의 타격감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삼권분립체계하에서 거부권 쓰는 게 전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거부권을 썼을 때 그게 무기명 투표로 출석 의원 3분의 2로 국회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국회의원들 표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도 뽀개기 전략으로 국민의힘 뽀개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심의 힘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을 뽀개고 있으니까 그 길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저는 오히려 설득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재의결을 법률로서 확정시켜버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꼼짝마 하는 식으로 우리가 좀 그 통제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이제는 여론을 정말 윤석열 대통령부터 완전히 이별시키는 저는 그 일에 저도 힘을 보태고 우리 정월 의원님들께서도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지난번에 180석 의석 가지고 가고도 일종의 독선 프레임, 입법 독재 프레임에 휘말린 거거든요. 국민 여론을 보듬어서 국민의힘이 버틴기거나 대통령이 버틴기이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그걸 엎어버릴 수 있게 만드는 전략들이 필요한데 아주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민주당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번 일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거꾸로 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 외에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아 그래도 민주당이 건강성이 있구나 아직까지 그걸 보여주는 계기가 또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전략 전술을 잘 써야 될지를 한 번쯤 가다듬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국회의장 생각 하나만 해보죠. 중립 얘기합니다. 중립. 중립이 뭡니까?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까? 정파적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치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라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민심입니다. 중립이라고 하는 것에 딱 기대가지고 민심을 따르지 않는다? 윤석열도 잘했고 여기도 잘했다? 그게 중립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중립이야.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그건 중립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중립입니까? 협치? 뭐가 협치입니까? 타협. 뭐가 타협입니까? 협치하고 타협하는 게 뭘 위해서입니까? 국민이 바라는 것을 위해서 가야 그게 타협이고 협치의 방향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둘이 이렇게 그건 야합이라고 해요. 정치권은요 자꾸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합니다. 국민들을 속이려고 해요. 그럴 때 깨어있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걸 우민화라고 해요.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어야죠.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서는 졸립니다. 함께 해야죠.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어리 TV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중립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기계적 중립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데 그 말씀 들어볼까요? 국회 운영에서도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그야말로 민심, 민의를 중심에 둔 운영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우원식 후보님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온 국민들이 또 많은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주시고 또 이 국가와 국민들의 삶이 매우 심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엄혹한 환경에서 국민들에게 희망도 만들어 주시고 국가의 미래도 희망적으로 개척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 김성한 평론가께서 아까 이제 건강성을 보여준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돼가지고 좀 강력한 그립을 가지고 개혁 법안도 주도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랐던 지지자들로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좀 더 크게 생각하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다른 뭐 국회의장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 자꾸 이제 종편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명심을 뭐 어떻게 했다 막 예. 그러면서 완전 신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냥 흘려서 스쳐 지나가거나 그냥 보도 내용만 자꾸 이렇게 흡수를 하다 보면요. 제대로 이렇게 균형감 있는 시각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박찬대 원내대표 단독 출마했잖아요. 그것도 막 너무 비판을 많이 했는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민주당만큼 대승을 거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내대표 출마하는데 누가 나올 사람이 있었겠어요? 경쟁자가 막 여러 명 나와서 막 붙었겠어요? 아닐 겁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짜 자기가 진두지휘해서 진짜 그 선거를 치는 건 사실상 처음이에요. 제가 볼 땐. 그러면 여기에서 전략적인 판단들, 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 거, 그거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도 조국혁신당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물갈이 대폭하거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중심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돼서 이재명 시간을 가지고 가는 거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역으로 민주당만큼 승리했다 그러면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든 언론들이 전부 다 이건 친명체제, 찐명체제, 뭐 명심이 다 작동하는 거. 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거 작동 안 하면 어떡합니까? 작동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그걸 기본적인 상수로 놓고 거기서 마치 반란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다 쏠려 있어서 민주당은 그냥 끝났어. 그냥 일종의 당내 독재가 시작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기식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꾸 민주당 안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거나 민주당 모습만 비춰봐서 그렇지 과거 사례나 또 반대 사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를 조금 더 균형 있게 생각해보면 너무 과도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종편의 논리가 이철규 의원 수준을 맴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동의 못하는 논리만을 매일 그냥 떠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거의 뭐 소음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추미애 의원이 만약에 국회의장이 됐을 때 저는 우려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이슈가 이제 추윤 갈등으로 부각되면서 국회의 시간이 오는 건 맞는데 엄청난 갈등은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의 공간이 넓어지면요. 반대로 민주당의 공간은 완전히 축소됩니다. 그리고 뭘 해도 오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원식 의장이 뭐 이재명 대표도 제일 먼저 지지 선언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뭐 그런 식의 불안해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민주당의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예. 저는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동안에 그 기계적 중립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뭐 김진표 의장이 대표적인데 전 이거 비겁함의 함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욕 들어먹기 싫으니까 아 난 의장이야 중립해야 돼 이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설거지 더미만 쌓여 나간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치우지도 않고요. 저는 매우 비겁했더라고 보고 제가 우원식 의장님께 바라는 것은 정말로 민심 의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심이 있는 곳에 좀 의장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고 민심을 듣고 해야 될 땐 결단을 해야죠.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서자라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있는 건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국회의장께서는 이번에 정말 절체절명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를 정말 엄중하게 민심만 쫓을 각오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